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달구벌대로 끼고 있는 서구 내당동에 현재 나와 있고요.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쪽이 남쪽인데요, 남쪽으로는 파란색 건물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바로 내당동 홈플러스입니다. 내당동 홈플러스 지하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에서 도보로 3분 이내면 내당동 홈플러스와 그리고 내당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이런 주변 환경, 뭐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업 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이고요. 임대업 하기 좋기 때문에 인근에 이렇게 다가구 이런 건물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건물들이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들까지 섞여 있으니까 동네 분위기도 참 좋고요. 현재 이 건물 주변의 생활 환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두력 2편한 세상도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그게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주변에 뭐 대병마트도 생겨났고, 이건 바로 홈플러스 옆에는 다이소가 또 입점이 잘 되어 있고요. 각종 먹거리 등 이쪽에 유입되는 인구가 더욱 많아져서 동네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더욱 좋아진 위치입니다.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인근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 다가구 건물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구축 건물이지만 현재까지도 관리라든지 임대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주 잘 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부에도 공실 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건물 주차 현황부터 살펴보면, 건물 좌측편으로 주차가 4대 있고요. 건축물에 있는 쪽으로 주차가 4대에서 주차는 총 8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현관 뒤쪽 편에 보니까 이쪽 공간도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안쪽까지 하시면 뭐 한 10대 정도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제 이 건물은 세입자분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잘 갖춘 매물인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뭐 주차 현황판도 하나 이렇게 써놨고요. 세입자분들끼리 불편함 없이 잘 소통이 되도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은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 좋고요. 그리고 건물 배열도 원룸 그리고 미니 투룸, 쓰리룸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이 건물 인수되는 조건 그리고 건물에 나오는 수익,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아요. 매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건물을 인수받아서 세를 놓더라도 수익에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니 투룸 같은 경우에 싼 거는 지금 29만원짜리도 있어요. 보통 30만원 초반, 35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신축 원룸들 같은 경우는 50만원도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거기보다 뭐 한 20만원 정도 시세를 저렴하게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하셔서 원룸 그리고 뭐 쓰리룸, 미니 투룸 월세를 더 올려 받으시면 수익이 더 올라가는 매물이라고 설명 덧붙일 수가 있고요. 주인 세대 현재 월세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미니 투룸도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총 가구수는 10가구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요.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으로는 이쪽 계단실은 전부 다 목작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가 주인 세대 내부까지 이어지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내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세입자분 양해를 구해서 주인세대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다음에 해봐 드리겠습니다. 옥상 입구 앞에는 장을 이렇게 짜 두셔서 주인세대에서도 넉넉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옥상 나가 볼게요. 자, 건물 현재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도 보면 방수도 말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방수도 해가시면서 건물 신경을 많이 썼고요. 현재 여기는 옥상에도 이렇게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옥상에서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옥상에서 나오는 수익만해도 약 한 달에 30만원 정도 돼요. 자, 이런 수익까지 더해서 이 건물 수익 많이 궁금하실 텐데,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2개와 미니 투룸 5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40제곱미터, 건물은 400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72.6평, 건물 121평입니다.
08년 7월 10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5천입니다. 10억 채 안 되는 매물이고요. 대출은 현재 2억 5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 보증금 1억 5천 2백만 원, 현재 인수가 5억 4천 8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383만 원에 은행 이자 121만 원 제외하고도 262만 원 수익이 넘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료 등에도 정말 전혀 거품이 없는 매물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인수하시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가구당 5만원씩만 더 받아도 월 수익 이자 빼고도 300만원 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에요. 더 받아도 거품이 없다 만큼 세가 안정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주변 환경도 이렇게 좋습니다. 바로 두류역이 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를 다 했고요. 그리고 두류역 자이도 한창 지어지고 있고요. 건물 남쪽으로는 1엔드 그리고 건물 앞쪽에는 홈플러스와 그리고 지하철 2호선까지 주변에는 다이소, 대백마트 등등 건물 뒤편에는 편의점 등등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매물이 바로 이 건물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매물 적극 추천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